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제국, 로마제국과 성경, 로마제국의 시작과 가이사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우대제국 책 281쪽에서 285쪽의 내용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찍이 그 옛날 배수로까지도 잘 정비된 고속도로 에그나티아 도로를 만들어 로마를 중심으로 제국 전체가 인프라를 잘 정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길이 통한다는 로마는 BC 8세기 로뮬루스 레무스 쌍둥이와 늑대의 신화에서 생겨났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호랑이와 곰 신화와도 같습니다. 즉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이 유대 땅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때 로마의 시조는 늑대 젖을 먹고 있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로마는 광정과 공화정을 거치고 카르타고와의 3차에 걸친 120년간의 포에니 전쟁을 치르면서 무서운 나라로 급성장했습니다. 특히 BC 100년에 태어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이전 로마와는 다른 새로운 로마 청사진을 그립니다. 마침내 로마는 대제국으로 변모해 오랜 전통의 애굽이나 고대근동을 모두 발 아래 두고 마침내 지중해를 그들의 호수로 삼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영어로 줄리우스 시저라고 불리기 때문에 우리는 시저가 더 익숙하지요. 카이사르, 시저, 가이사 이 모두가 같은 이름입니다. 그는 신약성경에 가이사로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성을 가이사로 음역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홍이라는 성 그 자체가 황제라는 칭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홍하면 아 황제라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카이사르가 황제라는 의미로 로마 제국 전체에서 누구나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공식적으로는 그의 최종 직위를 종신 독재관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황제의 길을 열었고 실제로 그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겨 넣어 로마 제국 전체에 자신의 얼굴을 알렸습니다. 오늘날도 모든 나라의 돈에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지요. 돈에 사람 얼굴을 새김으로 PR을 해서 그 사람을 알리는 것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가장 먼저 했고 2000년이 지났음에도 모든 나라들이 따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혹은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하고 와서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대답하시면 세금을 종교적 관점에서 또 경제적 관점에서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릴 것이었습니다. 당시 세금 문제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종교적 문제였습니다. 즉 열혈당 신학을 따른 유대인들은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을 우상 숭배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고 대답하시면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로마에 잡혀가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로마에 동전을 하나 가져오게 하시고 동전에 무엇이 그려져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모두 카이사르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카이사르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입니다. 이 장면이 성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이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공화정의 로마가 체제의 수명을 다했음을 알고 황제 체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원로원과 시민의 협의체인 공화정을 유지해온 세력들은 황제가 다스리는 제도를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더 이상 그 넓은 제국을 시민과 원로원의 협의체인 공화정으로는 다스릴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한 원로원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암살당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마련해놓은 모든 계획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들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로 유언에 기록되어 있는 옥타비아누스를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로 삼습니다. 그리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려놓은 청사진대로 로마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말하지 않고는 로마 제국을 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로마 제국과 성경, 여우 헤롯 가문과 로마 제국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